아드님, 가족, 네. 남편분, 아들. 아드님, 네. 가족 문제죠. 네. 나이가 그래도 성인이 됐는데 취업 문제도 있으실 거고, 뭐또 아드님이 걱정되는 게 뭐예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 문제. 아, 여자. 그러니까 아드님 여자친구분. 네. 여자친구 문제라면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그 여자가. 그죠? 그러니까 탐탁치가 않은 거지. 네. 마음에도 안 들고. 네. 근데 이제 20살인데 그 친구가 지금 여자 만나는 거에 문제점이 있어도 네네. 앞으로 계속 끝까지 뭐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겠죠? 근데 무슨, 그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격? 아이는 나이 차이. 나이 나이는, 차이? 아, 연상을 만나는구나. 연상이라는 그러네. 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봐요? 네. 얼마나 나는데? 많이 나요? 많이. 많이? 괜찮아요. 한 뭐, 10살 정도 차이나? 더 많이. 더 많이? 왜 그럴까? 자손이? 엄마가 정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가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없어 네. 보이는데, 아드님이 나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솔찬이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10살 이상, 15살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지금 20살인데 그 정도를 만난다 그러면 지금 30대 중반이 넘어선 거예요, 여자분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엄마랑 같이 늙어가겠는데? 그게 걱정이라면 걱정 맞아요. 맞는데, 엄마가 좀, 엄마로서의 정이 좀 부족했나 봐, 아이가. 그러니까 그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네. 좋다더라고요. 좋다고? 근데 지금 아직 어려서 반항심도 많을 때고, 말해도 들을 때는 아니야, 지금. 아주 막 화딱지가 나서 폐 죽이고 싶죠, 막. 등록금도 안 내준다 했어요. 너 등록금도 안 놔주고, 등록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네가 알아서 다녀. 엄마, 하면 이랬지. 둘째 엄마가 해주는 거 아니야? 때리지는 않았어. 때리진 않고, 때리지는 않고 네. 말로는 했지. 개새끼 소새끼 찾아가면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많아요. 얼만큼 많은데? 처음에 속였구나. 예. 처음에는 3살 많다고 속이다가 점점 이제 한도 끝도 없어? 점점 늘어나서 아니, 걱정 없네, 뭐. 둘째 엄마 있고. 얘한테 엄마 좀, 아니, 시집 좀 빨리 갔으면 옛날 같았으면 나 아들뻘인데? 야, 그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문제가 있어.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아드님한테도 화가 나지만은 그그 여자한테 더 화가 여자한테. 날 거야. 그지? 아니, 지금 나이 차이가 자식뻘 되는 애들이고 지금 이게 뭐 사랑이니 뭐니 네. 지금 한다는 전화 게, 통화 하니까 제가 굳이 나이를 굳이 말해야 되느냐? 어머, 굳이 말해야 거봐. 되느냐? 아드님한테 나이 들었을 거 아니냐? 아드님한테 나이 들었는데, 나한테 굳이 또왜 물어보냐? 그리고 미성년자도 아닌데 어머니가 간섭할 일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졸업한 학생이니까 나는 미성년자라고 나는 굳고 우기는 거고 아이 그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는 아니, 거고. 지금 법적인 문제를 다툴 때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그래. 우리 엄마도 한 성격은 하는 사람이야, 분명히. 맞아요. 정말 이게 눈앞에서 그랬으면 벌써 손이 올라가고도 남았어. 특히. 죽지. 야, 이걸 어떡하냐. 그래도 다행인 건, 나이 차이 많이 나도, 아이가 성격이 엄마를 나몰라라고 나가서 뭐 아이를 갖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어, 다행히. 그런 건 보이지가 않아요. 봐봐, 나가서 이놈이 또 성인이 됐다고 그 서른 이제 마흔 가까운 여자가
앙심 품고 아이라도 가져봐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 아이라도 가져와갖고 떡하니 또 들고 오면 그땐 어떡할 거야? 환장할 노릇이지. 그땐 진짜로. 내가 키워야 되나, 내후적에 올려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 다 드지. 아니, 같이 늙어가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랑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애를 낳았어. 근데 나이 애는 못 키워. 그리고 얘한테 만약에 주면 그 애를 내가 키워야 되나? 이제 혼자 내 마음, 내 상상을 마음으로 했구나. 이걸 내후적에 올려야 되는 거야. 얘 인생 망칠 순 없으니까 내후적에 올려서 내 새끼로 다시 키워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 마음 아플지 모르겠지만, 이미 둘은 몸을 섞는 관계라는 얘기지, 중요한 건. 그죠? 나 아직 30분이 아이한테 뭐 없고 자손이 보이진 않아, 다행히.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는 왜? 있어야 될것 같아. 왜냐면, 그 여자분이 그렇게 또 내가 뭐 사주를 안 적어도 보거든요. 성격이 이렇게 좋은 여자도 아니고, 못된 여자야.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치 않은 여자라고. 존재하면 안 되는 여자. 그 되게 대바로졌다. 욕해버리지 그랬어. 얘 욕은 안 미안하다고. 했어요. 원했어. 욕은 안 했어요. 꾹 근데 참으셨구나. 이제 아들한테는 욕을 했어요. 2년 전엔 했지. 하긴. 그년 나오라 그래. 그년 전화 바꿔. 이제 소리는 질렀죠. 네, 그 나머지는 안 했어요. 아니, 왜. 아들한테만 했지? 그 여자한테는 나는 존칭 써줄 건다 써주고 아니, 진짜 왜 인사할 거 하고. 엄마가 이렇게 번듯한 엄마가 있는데 왜 엄마를 다시 찾았을까, 아들이? 어? 문제네. 속이 터지죠. 속 터지시겠다. 아, 그래요. 저기, 뭐야.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고, 네. 안 됐을 때 나한테 다시 와요. 네. 첫 번째로는 아이한테 다그칠 게 아니라, 가족애를 좀 많이 좀 줘봐요. 성인 됐다고도 알아서 하고 다녀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기 때처럼 데리고, 가족여행을 좀 자주 가신다든지, 아니면 따뜻한 말, 더 관심을 더 줘야 될것 같아. 아이가 아직 자아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요. 어린데다가 그 여자가 진짜 엄마 같고, 나를 다 이해해주는 것 같고, 집에서는 이해를 못 해줬는데, 거기선 이해를 해줘. 집에선 반대를 하는데, 여기선 찬성을 해줘. 너 멋있어. 너 되게 멋있는 남자야. 이래버리니까, 이 아이가 그쪽으로, 아, 이건 내 여자야. 엄마 같은 친구 같은 엄마, 애인 같은 엄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온 계기 여기로 온 거는 여쭤보면 군대를 빨리 보내면 그 여자가 떨어질까? 학교를 다시 편입을 시켜서 멀리 보내면 그 여자랑 떨어질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로 온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네. 방법을 분명히 줬어. 잘 말씀하셨는데, 1차적인 방법을 드렸잖아. 네. 그렇게 그렇게 떨어뜨리고 떨어져. 찢어두면은 그리움이 더 쌓이고 더 끈끈해질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아이가 더 삐뚤어 나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관심을 더 많이 주고, 두 번째로 안 됐을 때는 떨어뜨리지 마시고 저한테 다시 방문을 주시라고. 그럼 내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고, 그때 가서 안 됐을 때 이제 특단의 조치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지금 찢어 놓으면 둘이 동거한단 말 나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 외에는 이제 고민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아, 친구 하나 아드님, 엄마 친구 뻘이. 얼굴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못 봤어? 네. 보여주진 않더라고요. 아드님은 인물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 잘 이렇게 보듬어서 괜찮아요. 다독였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예.